짜장! 자, 갈비살 좀 올려봐. 지금 고기 몇 인분 드시는 거예요? 여기요? 예. 고기 이거 이렇게 하면 5인분인가? 그쵸. 그렇죠. 옆에 계신 분은 혼자서 지금 10인분 드시는데. 예? 아, 그렇게 많이 드세요? 야, 10인분이요? 농담이겠죠. 아, 진짜예요? 진짜 10인분 먹어요? 예. 네. 야. 도저히 믿기지가 않네. 그러는 사이 이미 절반이 사라진 상태. 순식간에 고기를 쓸어 먹더니 결국 다 드셨어요? 와, 끝냈어요. 아, 저 예, 남았습니다. 박수 받았어. 박수 받으면은 기대하죠. 밥까지 드시고. 밥까지. 그 많던 고기가 하늘로 솟았나 땅으로 꺼졌나 위 두 개 채우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하루도 배를 가득 채우며 보람차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제일 두려운 시간입니다. 100kg이 코앞이다. 이어지는 반성의 시간. 오늘 하루도 참 많이 먹었습니다. 참회와 속죄의 마음으로 헛둘 헛둘. 쉽지 않은데 진짜. 이렇게 운동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제 먹는 만큼 살이 쪘으면 아마 지금 정말 걸어다니기도 힘들 정도로였다. 전 진짜 산짐승 같은 사람 되어 있었군요. 왕년에 운동 깨나 했다는 항태 씨. 근육은 도통 찾아볼 수 없는데 아, 시간을 거꾸로 돌리고 싶다. 하지만 무리한 운동으로 소화가 다 되고 달걀 부침 4개와 딱 밥 한 그릇만 먹겠다더니 이렇게 계란이 한 4개 정도는 들어가줘야 이 밥 먹을 때마다 계란이 보이지.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면 비비고 나면 계란이 안 보여요. 아니 누가 보면 오늘 하루 종일 굶은 줄 알겠어요. 운동 안 하고 안 드실 걸. 아니 그 넘어가 들어갈 배가 있다는 게 신기하다 진짜. 그럼요. 제가 남들보다 위가 좀 특별하잖아요. 너무 맛있게 드시네요. 글쎄요. 노래도 하시고. 그러니까 소화가 다 잘 되네요. 나는 왜 이런가요? 남들보다 더 먹잖아요. 자기가 만든 가사가 보다. 위가 두 개라서 그래요. 커요. 먹고 싶어요. 화장실을 자주 간대도 위가 두 개라서 그래. 제가 생각해도 짐승 같아요. 위대한 탄생. 그 비밀을 밝히기 위해 찾은 곳.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의학계에서는 위가 두 개라는 그런 보고는 없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기대 반, 의심 반. 인체의 신비, 그 자체인 항태 씨의 속을 들여다보기로 했는데 위내시경이죠. 식도를 지나 서서히 위에 도달한 내시경.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생긴 모양 자체가 다른 사람하고는 분명히 좀 달라요. 정말 두 개가 맞는 걸까? 긴장감이 고조되고 식도입니다. 여기가 식도에서 위로 싹 들어갔을 때 길이 여기 하나 보이고 여기 하나 보이고 두 개가 보이니까 이게 아닌가. 입에 있는 약을 다 삼켜보세요. 식도에서 위로 들어가는 통로가 두 개라니. 이번에는 조영제를 써서 검사를 해봤는데 약물이 내려가자 천천히 드러나는 위의 실체. 왜요? 나눠져 진짜 있어요? 위가 두 개로 보인다. 보통 사람들과 달리 항태 씨는 음식을 먹으면 한 개였던 위가 쭉 늘어나면서 두 개로 나뉜다는 것. 특이하게도 이 위에 이쪽 위쪽 오른쪽 부분으로 이렇게 또 다른 공간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위는 두 개는 아니지만 음식을 먹으면 위가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점점 많이 늘어나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